10년 전에 기촌할 때 씨를 뿌려놨던 부추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그 밭에서 계속 잘 자라고 있어요.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잘 뜯어 먹었는데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이게 다 시들어서 노지이기 때문에 시들어서 이제 내년 봄에나 먹게 되는데 이번에는 대나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우리 밭 땅에 그 대나무를 좀 베어다가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저 온실 덮었던 비닐을 이렇게 이따 덮어주고 저녁에 기온 떨어질 때는 저녁에는 염소 드리고 그다음 요거 덮어놓고 가고 또 아침에 뭐 이렇게 해 뜨면은 이렇게 덮어줬더니 저기 서리가 내렸는데도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말라가는데 이것은 올해는 겨울에도 이 비닐 덮어서 그냥 필요한 것만큼 다 뜯어먹게 생겼어요. 이게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데다가 건강에 엄청 좋아요. 아무리 뭐 고기를 많이 먹어도 별로 기운이 안 나고 그러다가 이 부추를 양파하고 섞어서 이렇게 부침개를 해서 먹으면은 한두 쪽만 먹어도 그냥 농사 일하는데 끄떡 없어요. 세이민 돋고 건강에도 좋고 좋은 이게 먹거리로 겨울 내내 우리가 이제 음식에 해먹게 생겼어요.